밤하늘입니다. 그 오늘 지금 10시 좀 안 됐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쪽에 산쪽 보면은 목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구름 조금 있긴 하지만 가운데쯤에 이렇게 별이 하나 있습니다. 이 별이 토성입니다. 그 목성에서 목성 위쪽에서 한 두 뼘? 네. 지금 제 팔이 그 앞에 그 스마트폰 앞쪽으로 좀 손을 좀 뻗어서 좀 그런데 그 내 팔로 볼 때 두 뼘 정도 쫙 뻗었을 때 한 두 뼘 정도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별이 하나 있으면 그거는 토성입니다. 목성 기준으로 보시면은 금방 찾으실 수 있고요. 지금 구름이 막 끼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. 제가 오늘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별자리를 제대로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 별자리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별자리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뭐 서울 하늘에서 지금 구름도 껴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뭐 지방에 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이 어플을 활용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쪽이 이제 은하수 쪽이 될 거고요. 주피터, 네 아까 보였던 여기 그 이제 나무에 이제 막 가리고 있습니다. 네 이제 목성이 이제 막 지고 있고요. 이렇게 별자리를 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늘을 이런 식으로 전체 다 훑어서 보실 수 있고 큰 별을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